안녕하세요. 삼대봉 농장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올 봄에 거의 한 3,000주 이상을 샤인머스크에서 삽목을 했습니다. 친구 덕분에. 지금 거의 1년 동안 지금 삽목을 한 것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동영상을 올리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샤인머스켓 삽목해 놓은 것을 무료 나눔하고자 합니다. 무료 나눔 시기는 잎이 지게 되면 그때 캐서 주문하신 분들에게 각자 배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중간에 나 있는 풀을 제거하고 막 지금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하나의 삽목에 있는 묘목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자라 있습니다. 지금 삽목 하나가 지금 약간 멀리서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자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니까 모르겠습니다. 1인당 너무나 많은 수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주문하시는 대로 제가 볼 때 1인당 적어도 한 10주에서 한 50주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50주면 한 7-8분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에게 나눔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한 10주 정도로 제한을 할 생각입니다. 한 10주 정도면 어느 정도 텃밭에서 이 샤인머스켓을 재배해서 가꾸게 되면 충분히 가족들과 나눔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키웠던 삽목을 거의 무료 나눔을 할까 합니다. 지금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삽목을 한 걸 보면 거의 대부분 많이 죽었습니다. 포도 삽목이 잘 되는데도 올해는 가뭄 때문에 거의 봄에 너무나 가물어서 제대로 산 것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00주 정도 이상은 삽목을 했는데 한 10주 정도 중에 한 주 정도는 살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료 나눔하고자 하니까 댓글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인당 한 10주 정도로 제한을 할까 합니다. 최대한 10주. 1인당 10주. 그러면 거의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에게 나눔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정도 자라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그래서 사실은 삽목이 된 것을 갖다 심고 새로 이것을 묶어서 키워도 되겠지만 새로 잘라서 새순을 새로 받아서 키워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이 크나 작거나 그런 별반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나눔으로서 택배비는 착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지고 난 다음에 그때 주소 주신 대로 순서대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